아, 밥 먹어야지. 뚜이 뚜이 쭈. 짠! 너무 귀엽죠, 여러분? 짜잔. 이거를 먹을 거야. 짜자잔. 귀여워. 와트 스푼. 뭐 하시는 거죠? 짜잔, 완전 귀엽죠 여러분. 점심을 먹을 거예요. 지금 시간이 조금 늦긴 했는데 오늘 미용실 갔다 오느냐고 요걸 먹을 거예요. 짜잔, 쪼잇. 이렇게 보면은 그래놀라 같은 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요게 프로틴볼이래요, 초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가루 같은 게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아마 약간 단백질이랑 비타민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하고, 여기 보면 딸기 딸기랑 그다음에 블루베리도 있어요. 참 이거 진짜 맛있어요. 블루베리가 진짜 맛있고, 그리고 하여튼 되게 뭐 여러 가지 또 잡곡 같은 거 막 들어가 있거든요. 잡곡이라 하면 안 되지, 견과류라고 하나? 하여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그 스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한 두 스푼 이렇게 두 스컵을 넣어주면 된대요. 그렇게 하면 한 끼 식사로 이렇게 채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된 것 같아. 지금은 귀찮으니까 이렇게만 먹겠습니다. 짠! 아까 카페 갔다가 사온 커피까지. 짠! 요렇게. 다 흘린 거 아니지? 무슨 애기도 아니고. 짜잔. 완전 귀여운 초코볼이랑 막 뭐가 잔뜩 있어요. 짠. 요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다이어트 할 때 한 끼 대용식인데, 요번에 이제 광고로 들어와가지고 요거를 한번 먹어보게 됐어요. 요게 이제 2주치인데 근데 생각보다 양이 많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딱 들으면 묵직하거든요, 되게. 그래서 이게 이제 2주치니까 이제 요거를 2주 동안 이제 저녁으로 먹는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요새 뭐 다이어트를 막 엄청나게 막 집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유지를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약간 번갈아가면서 먹고 있어요. 요거 먹는 때도 있었다가, 그랬다가 이제 뭐 단백질 뭐 프로틴 그 쉐이크 먹는 때도 있다가 좀 번갈아가면서 먹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점심도 요걸로 선택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이제 맛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초코맛, 그리고 하나 딸기맛. 저는 생각보다 요새 딸기맛이 좋더라고요. 딸기맛으로. 또 여기 안에 또 각종 또 이제 견과류라든지 다른 것들, 다른 영양소들, 이렇게 우리가 채워야 되는 그런 영양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거 이렇게 두 스쿱으로만 딱 해가지고 간편하게. 좀 귀찮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해가지고. 전 사실 밥 차리는 걸 제일 귀찮아하는 사람이야. 하여튼. 맛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기존에 먹던 그 프로틴 쉐이크 있잖아요. 그게 너무 이질적인 딸기 맛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얘는 진짜 그 딸기 맛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게 일단 진짜 제일 만족입니다. 그리고 초코볼이 뭔가 그 엄마는 외계인에 들어가 있는 그 초코볼 있죠? 약간 그런 느낌? 너무 좋아요,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이 초콜릿을 뭔가 죄책감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느낌? 머리에 막 털어. 아, 완전 열정적으로 먹었다. 일단은 요거 먹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다이어트 대용식인데 이렇게 달 닿나? 이런 느낌?
근데 설탕이 일단 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밥 반 공기 정도 칼로리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맨날 샐러드 막 닭가슴살 이런 거 먹기 진짜 질리잖아요. 엄청 물리거든요. 저는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 닭가슴살을 안 먹어요. 왠지 아세요? 옛날에 다이어트 할 때 닭가슴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진짜 질려가지고 닭가슴살 웬만하면 안 먹거든요. 이게 진짜 다이어트 하다 보면 단 게 땡길 때가 정말 꼭 찾아오는데 그런 거를 약간 해소를 시켜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은근히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줘가지고 한 끼 대용식으로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물을 보면 진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가지고 다양한 거를 또 맛볼 수가 있어서 식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식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점심을 다 먹었어요. 완전 간편해서 금방 먹었네요. 너무 귀여워. 개귀여워. 이거 못 버리겠어요. 이거 아무래도 어디다가 약간 전시를 해놔야 될 것 같아. 너무 귀여워. 이게 진짜 인테리어 소품으로 딱이다. 패키지 너무 잘 만들었어. 좀만 이따 올라가야지. 다 먹었다. 택배. 짠. 머리를 좀 묶고 와야겠다. 이 얼마나 기다리던 시간인가. 짠. 요것은 이거 뭘까? 이거 저거 다 앨범 커버거든요. 이거 뭐냐면 그 인스타그램에 어떤 마켓이 있어요. 거기서 구매를 했는데 짜잔. 제가 원래는 약간 이런 마켓을 잘 구매를 안 해요. 귀찮기도 하고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입금하고 이런 거 너무 귀찮아가지고 잘 안 하는데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도저히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짜자잔. 이게 이제 뭐냐면 앨범 커버 앨범이에요. 앨범 폴라로이드 사진들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 파란색. 이게 핑크 버전, 파란 버전 이렇게 두 개가 있었거든요. 짠, 이렇게. 이거 하나는 동생 주려고 두 개를 샀거든요. 하나는 내 거, 하나는 동생 거. 근데 항상 뭔가 좋은 마음으로 선물 주려고 하는 건데 뭔가 내가 더 이쁜 거 갖고 싶은 느낌? 제가 이제 동생이 폴라로이드 사진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끔 갖고 와가지고 이제 저를 좀 이렇게 찍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진이 많아져가지고 좀 보관을 여기다가 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샀어요. 나중에 폴라로이드 카메라도 하나 그냥 사야겠다. 이렇게 귀여운 앨범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또 엄청 기대하던 거 짜자잔. 요거를 이제 두 개를 샀습니다. 짠. 테이프예요. 테이프. 사실 아이고 이거 진짜 테이프거든요. 여기다가 녹음도 가능한데 근데 이거는 뭐 진짜 사용할 건 아니고 인테리어 소품으로 넣고 싶어서 그래서 구매했어요. 진짜 저렴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게 2,000원이었는지 3,000원이었는지 어떻게 오는 거야 근데. 저 진짜 어렸을 때는 막 집에 이런 테이프 같은 거 되게 많았거든요. 이거랑 비디오 테이프.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랬는데 그런 거 다 사라졌어, 진짜. 하여튼. 미쳤네. 너무 귀엽네. 어떡하면 좋아? 너무 귀엽다. 전 요새 이런 거에 돈 쓰는 재미로 살아요. 너무 귀여워. 그 다음에 짜잔. 요거는 댄스에서 댄스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여기서 쿠션 커버를 샀어요. 쿠션 커버가 여기에 진짜 귀여운 게 나왔더라고요.
아, 되게 크다. 요거. 요거. 이렇게. 하고. 어, 귀여운 스티커. 요거는 사은품인가봐요. 짜잔. 이쁘다. 약간 그 PVC 스티커 같은 느낌. 자, 드디어. 일단 오렌지색. 요게 가격이 19,000원이었는지 28,000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어, 너무 귀여워요, 디자인. 색감도 진짜 예쁘고. 짜자잔. 요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요렇게 두 개를 샀어요. 얘네 둘이 되게 세트로 놓고 괜찮을 것 같아서. 드디어. 이거는 사실 저희 엄마 취향인데, 저도 또 취향이 되게 확고하고 저희 엄마도 또 취향이 되게 확고해서. 근데 이제 이 공간은 사실 제가 많이 쓰는 공간이라, 그래서 이번에 쿠션 커버를 좀 바꿔보고 싶었어요. 이거 얼마나 귀여울까. 근데 이게 천이 좀 빳빳해가지고 넣기가 엄청 쉽진 않네. 귀엽다. 이 뒷면은 까만색으로 되어있어요. 아유, 손 아파. 짜잔. 홈 스윗 홈 이렇게 써있어요. I can do everything at home. 어, 나 집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아, 귀여워. 와, 진짜 얘들아. 어떡해. 너무 예뻐. 이제 이 여기 쇼파는 이제 나중에 여기 쇼파 커버 한번 살 거거든요. 약간 그 첫 느낌? 그런 걸로. 그래서 그것만 깔아주면 여기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것 같아요. 택배 까는 건 좋은데, 택배 정리하는 건 싫을까? 귀찮아. 아이쿠. 저는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요새 그림 그리는 거요. 어, 되게 새로운 구도인데? 여러분, 제가 요새 그림을 좀 다시 좀 그려보려고. 이게 좀. 평소에 얘기를 잘 안 하긴 했지만 제가 사실은 예대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림을 좀 그릴 줄 아는데 말하는 거 진짜 웃긴 해. 하여튼 어, 근데 이제 너무 안 그려 버릇하니까 좀 그 실력이 많이 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좀 그려볼 거예요. 뭐를 그려볼까? 좀 귀여운 거 그리고 싶은데. 간만에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번에 그림. 요새 이런 거에 완전 빠져서 벽에 붙여야겠다. 짜잔! 오늘 그린 그림. 우와,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완전 이쁘잖아. 이거 전에 그렸던 그림. 제가 좋아하는 일러스트 작가님이 있는데 그분 그림을 약간 비슷하게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느낌을, 스타일을. 이건 예전에 그렸던 10월달, 작년 10월 달력 그린 건데 아직도 붙어있어요. 동생이 맨날 이거 보고 맨날 좀 띠라고. 짜잔. 아, 너무 이뻐. 와, 이번 그림 진짜 마음에 든다. 너무 이쁘네요. 근데 이거 오늘 시간 진짜 오래 걸렸어요. 몇 시간 걸렸지? 하나, 둘, 셋. 어, 3시간은 걸린 것 같아. 이 조그만 거 그리는데. 끝. 나는 오늘 요거 먹을 거야. 이거? 어,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괜찮던데?
바나나도 시키셨어요? 바나나는 안 시켰어. 왜? 남아있지. 엄마가 내일 없잖아. 엄마? 엄마 왜 내일 없는데? 결혼식? 아이고! 왜? 아, 짜증나! 땅바닥에 떨어진 바나나 먹어야겠다, 그냥. 닦아서 먹으면 맛있지, 뭐. 난 닦아서 먹지도 않을 거야. 아니, 밤바닥을 닦아야 완전히 땅끄지. 잘 먹겠습니다. 잘 먹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국제 노동 착취 기업도 그런 것도 아니고, 아빠가 놀랐는데. 아유.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졌을까? 이건 힘이다. 엄마가 내가 저기 혜민한테 이미 전달해줬어. 뭘? 그 얘기. 아. 원래 가만히 놔두면 잘 커. 우리 각자 크자. 아주 좋지. 아. 왜? 이거 봐. 아니, 그리고 당신이 그거 다 이제 있으면은. 아니, 왜 자꾸 싸우냐고. 몇 거? 누가고 내가 얘기해? 모르지, 누가고 얘기해. 전화해서 목소리 다 들었거든, 내가. 아니, 뭐, 거기 죽어라고 얘기했겠지. 아니면 뭐. 짠, 이게 뭐냐면, 짜잔. 구독자 만 명 넘었기 때문에. 간소하게라도 기념 파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짠.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정말 구독자 만 명 상상도 못했어요, 솔직히. 천 명 됐을 때도 진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진짜 파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이런 날을 맞게 돼서 너무 기쁘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일단 불을 좀 끌게요. 원래 평소에는 밤에 저녁에 뭘 잘 안 먹긴 하는데 오늘은 영광적인 날이기 때문에 저희 집 동네에 귀여운 케이크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사갖고 왔어요. 케이크 가게라기보다 카페인데 하여튼 저는 일단 뭐 오늘 하루를 얘기를 해보자면 오늘은 이제 오늘은 막 특별하게 뭘 많이 하진 않았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점심때 그거 두잇 먹으면서 그리고 영상 찍었고 또 뭐였지? 그리고 아 택배 까고 그림 그리고 근데 그림을 그리는 게 시간이 되게 좀 꽤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거의 그림 그리다가 오늘 하루가 다 가긴 했네. 맛있다. 사실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는 아니고 제가 사실 28살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되게 진지한 얘기 하려니까 좀 약간 망설이게 되는데 그동안 이제 저는 사실 계속 알바를 해왔었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직장도 다니긴 했었어요, 그동안. 그랬었긴 했는데 유튜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회사 안 다니고 그래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이제 이 채널을 운영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은 이제 유튜버 분들이 이제 조언해주시는 게 뭐 회사 그만두지 말고 그냥 같이 병행해서 해라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정말 의지력 진짜 대단한 건데 정말 힘들어요. 솔직히 정말 피곤한 거 참아가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사실 직장인이라는 것도 직장만 다니는 게 아니고 뭐 퇴근하고서 약속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주말에 또 뭔가 계속 일 같은 거는 계속 잡히잖아요. 솔직히 사람이
그래서 정말 내가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를 병행해서 막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 시간을 낸다는 게. 저는 이제 유튜브 초반에 할 때는 되게 많이 권했어요. 아 그래 해봐, 너도 해봐, 너도 시작해봐. 내가 하고 싶은 거, 어? 내가 좋아하는 관심 있는 걸로 영상 만들어서 하면 어? 얼마나 좋냐. 이거 갖다가 진짜 어? 잘 되면 돈도 벌 수 있다. 이렇게 막 되게 많이 권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뭐 유튜브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제 이제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유튜브를 해서 수입을 내는 거, 그게 일단 제 첫 번째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룬 거죠.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생각보다 물론 진짜 저는 지금 되게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회사 안 다니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영상물 만들면서, 저는 사실 제가 만드는 영상들 되게 작품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영상 하나하나마다 되게 만족스러울 때까지 좀 작업 편집해가지고 올리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뭔가 노동력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정말 많이 필요하고, 제가 사실은 알바 안 가면 거의 촬영하거나 편집 이거에 거의 일주일 시간을 다 써요. 근데 이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웬만해서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 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너무 좋고 진짜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 진짜 채널 봐주시고 구독해주시는 분들한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 아이 부끄러워. 하여튼 제가 예전에는 이제 알바하면서 20대 후반이니까 사실 뭔가 미묘하게 그런 게 있었어요. 살짝 직업을 뭐라고 딱 이렇게 변변찮게 이렇게 얘기하고 할 수도 없고, 알바 한다고 얘기를 하자니 사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데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고, 주변에서 그게 되겠냐? 너 그거 갖다가 돈 벌 수 있겠니? 뭐 이런 거. 나를 믿고서 응원해주는 것보다 세상 살면서 나한테 조언을 해주려고, 되게 나한테 자꾸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주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뭔가 자꾸 조언을 해주려고 하고 자꾸 좀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주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한 마디씩 해주면 그게 열 마디가 되거든요. 그게 열 마디가 되면 이제 잔소리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를 많이 응원했어요. 많이 응원하고 되게 막 믿어줬거든요. 아니야, 너가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언젠가 알아봐주는 사람들도 생길 거다, 이렇게.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제 더 괜찮은 영상들 많이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커뮤니티에 첫 번째 글을 올렸는데 Q&A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달아주세요. 제가 최대한 답변을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키워 축하해. 미쳤다 미쳤어. 앞으로도 좋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Thank you.